재벌 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업인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며 대규모로 대기업 규제책을 풀었던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등 강도 높게 대기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지난달부터 일부 대기업 MRO,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대기업 옥죄기로 바뀌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무엇이 문제인지 그 실태를 PD수첩에서 취재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2세,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2세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잖아. 하나씩 다 물려져요. 또 2세가 또 2세로 그칩니까? 3세, 그 2세가 또 한 명이 너댓 명씩 자식을 낳아봐요. 하면 3세는 이미 3, 40명이잖아요. 그 3, 40명한테 기업을 하나씩 다 물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15대 재벌 계열사는 총 800여 개, 최근 4년간 4, 5일에 하나씩 계열사를 늘렸습니다.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극장 수익의 절반은 매점에서 나온다고 할 만큼 극장 내 매점 운영은 알짜 사업으로 통합니다. 통상 관객 한 명당 1,000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노른자이 사업. 그런데 롯데는 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매점을 운영하는 곳은 유원실업.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작은 회사입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하고 있을까? 유원실업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사로 올라있는 서미경이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초대 미스 롯데 출신으로 모델로 활동하다 신격호 회장의 딸을 낳았습니다. 서 씨와 딸 신유미 씨는 유원실업의 실소유주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도 롯데시네마의 매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유원실업이, 그 외 지역은 신사장 일가와 신회장 형제들이 지분을 보유한 시네마 통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모두 신 씨 일가가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일반에 알려진 회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롯데그룹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을 납품하는 롯데 후레시 델리카. 신영자와 신유미 씨가 최대 주주입니다. 91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들어오고 삼각김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자 2000년 롯데에선 롯데 후레시 델리카를 세우고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세븐일레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에 삼각김밥과 샌드위치를 공급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설립 당시 37억 원이던 매출은 10년 만에 약 600억 원대로 16배 증가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외손자이자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의 장남인 장재영 씨는 롯데 비상장 계열사인 유니엘을 운영하면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전단지 등 인쇄물 납품을 전담했습니다. 99년부터 12년간 장 씨가 챙긴 배당금만 218억 원에 달합니다. 장 씨는 또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수입 명품을 납품하는 BNF 통상을 운영하며 10년간 배당금으로만 11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을 거느린 국내 최고의 물류회사 한진그룹.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의 총수입니다. 대한항공의 온라인 면세점 사이버스카이, 기내 면세점 판매, 기내지 광고 등을 대행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입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했는데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 조원태, 조연아, 조현민 남매가 지분 3분의 1씩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 남매가 공통적으로 나눠 갖고 있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서울 소공동의 한진해운센터 1층에는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늘어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스마트는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임직원분들도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굉장히 메인 상권이기도 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나오는 걸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대한항공 전무인 조연아 씨입니다. 한진그룹 재단 종합병원 1층에도 같은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하루 유동 인구만 만 명이 넘어 최고의 상권이라 꼽히는 곳입니다. 병원이라서 아무래도 손님이 부담돼 있잖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환자들이라든가 딱 정해진 손님이 있어서 그냥 딱 유지를 하는데. 막내딸인 조현민 상무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이 2007년까지 운영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남매의 커피 전문점 사업에 대해 한진그룹은 의미 있는 사회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돈을 버는 개인적인 사업체로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상영되는 스크린 광고. 이러한 극장 광고만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광고주에게 대행을 받아 상영관에서 광고를 튼 뒤 극장에는 스크린을 빌려 쓴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순이익이 매출의 20, 30%에 이르는 알짜 사업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뭐 많을 때는 뭐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가 뭐 1년에 뭐 400, 500억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개인이 운영하던 극장이 대기업 소유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바뀌면서 중소업체들이 했던 스크린 광고 시장에도 대기업 계열사와 관계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전국의 78개 영화관, 641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업계 1위의 영화관 CGV. CGV의 극장 광고 대행은 재상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분리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자 CJ 상무인 이재환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CGV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우리나라 영화 쪽 시네마를 거의 50% 이상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뭐 매치 대응을 하려면은 이 회사를 선택을 해라, 그 컨택을 해라라고 규정되어 있는 회사죠. 2005년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회사는 CGV 외형 성장과 비례해 매출액도 크게 늘었고 5년 만에 자본 총계는 180배 증가했습니다. 배당금만 5억 원에 이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극장이죠. 극장이 가장 중요하고 어디 어디 극장 갖고 있는지 그런 극장 스크린을 점유하는 게 가장 컸어요. 네. 가장 크고 그다음 영업력이죠. 근데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네. 영업을 제대로 대기업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네. 좀 힘들어요. 아까 재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대기업 대 대기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더 쉽겠죠. CGV의 극장 광고 대행 사업을 이재환 상무가 개인 회사를 차려서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CJ그룹에 물었습니다. 이재환님의 개인 회사고. 네. 네, 저희 그룹하고는 전혀 무관한 회사예요. CGV라는 네. 극장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분 관계가 따로 있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추가적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내 일거리를 밀어주는 사례는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003년 LG그룹에서 분리된 LS그룹. 전선과 금속 부분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입니다.
2005년 LS 글로벌이란 회사가 생겨 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LS 닉고 동재련으로부터 구리를 구입해 계열사에 되파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직거래를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직접 사거든요. 네. LS 닉고 직접 계약을 하고 예. 직접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LS 글로벌 같은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회사들이 또 있나요? 아니면 이 LS 전선 등 여기 계열사 외에는 다들 직거래를 하시는 건지요? 여기는 다 직거래할 거예요. LS 글로벌은 구자홍 LS 그룹 회장의 아들을 비롯해 LS 그룹 2, 3세 8명이 회사 지분 34.4%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부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STS 로지스틱스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10살과 7살짜리 조카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같은 그룹인 GS 칼텍스의 물품 운송이 매출의 전부입니다. 한 재벌 관련 사이트에 의하면 미성년 주식 부호 20위 안에는 GS그룹의 재벌 3세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위인 허용수 GS 전무의 아들은 10살의 나이로 60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배주주 일가가 많으면은 또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더 많이 설립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리미리 좀 챙겨주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니몽 내목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지분율도 막 똑같이 가져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주주들의 어떤 그 뭐랄까 내부의 관행이나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최근 경제개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일가 190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얻은 부가 9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수익률은 755%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업무 분화가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쉽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기회의 대가가 회사 직원이나 주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 몇몇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 통합을 구축하는 SI 사업과 광고업,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벌 그룹의 핵심 계열사라는 것과 유독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재벌은 이 두 사업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2005년 5월,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은 자본금 30억 원을 들여 광고회사 이노션을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이노션은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의 광고를 수주하면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설립 첫 해에 업계 9위를 기록했고 설립 3년 만에 업계 2위에 올랐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성희, 의선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오너일가의 회사입니다. 200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배당금으로 무려 240억 원을 챙겨왔습니다. 남자만 조심하면 돼. 하나그룹의 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광고회사 한컴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세 아들, 동관, 동원, 동선 씨 형제와 부인 서영민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계열사의 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매출이 급증했고 세 아들과 부인은 2009년 29억여 원의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SK그룹도 2008년 SK 마케팅 앤 컴퍼니라는 광고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간 독립 광고 대행사에 맡겼던 SK그룹 계열사의 광고 물량을 대거 흡수해 설립 3개월 만에 방송 광고 매출액 기준으로 업계 4위에 올랐습니다. 총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10대 광고 대행사 중 8곳이 그룹 계열사의 광고 물량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계열 광고 대행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더 쉬운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광고를 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 있잖아요. 항상. 그다음에 그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하면은 당연히 수수료가 나오니까 안정적인 사업이죠. 최고로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특히 2세들이 다 관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 이 중 90%는 이미 재벌 그룹 광고 회사가 장악했습니다. 독립 광고 대행사가 대기업 광고를 수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경쟁 PT라든지 이렇게 공정하게 가서 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고 한 번은 뭐 회사 PT를 했습니다. 실무진들 선에서는 뭐 거의 뭐 축하하는 분위기다. 1등 점수로 1등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실무진들 사이에 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할 때 좀 큰 회사로 발표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걸 의문사라 그러죠. 갑자기 1등 했는데 죽었다. 이거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죽었다. 이런 의문사를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000개 회사면 제가 보기에는 5개 남아있어 할까 하는 그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릴 과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망하셨고 저희 일종의 우스갯소리로 하는 분 얘기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광고회사 하다가 망하신 분들은 다 이제 삼겹살집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정말 그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광고 대행사가 특정 기업의 계열사로 편입돼 그룹 광고를 전담하는 형태는 해외 광고 업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미국 광고회사의 그 회원에 등록을 하려면 일단 하우스 젠시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광고 협회 안에 지금 하우스 젠시들이 다 쫙 있잖아요. 원래 미국 법에 의하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 회사를 광고를 수주하는 회사들은 광고회사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광고회사로 안 하고 홍보 부서로 생각하는지 협회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네 회사 광고하고 계열 회사 광고하고 그다음에 납품업체 광고를 또 하죠. 결국은 대기업이 이 광고 시장에 진출함으로 해서 중소광고회사는 거의 도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광고시장 자체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더불어서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경쟁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끼리 광고하니까. 기업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SI, 즉 시스템 통합 분야입니다. SI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기업의 필요에 맞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유지 보수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재벌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유난히 많다는 점에서 그룹 계열의 광고 회사와 닮았습니다. SI 업계의 1위는 매출액 3조 6천억의 삼성 SDS. 삼성 SDS의 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삼성 일가가 총 17.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과의 관계사 거래 비율은 63%에 달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헐값에 발행, 자녀들에게 넘겨줌으로써 편법으로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SK그룹의 SI 업체인 SKCNC. SKCNC는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그의 여동생 최기원 씨가 각각 지분 44.5%와 1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1년 설립 이후 3년간 매출액이 전무했지만 최태원 회장과 동생이 지분 65%를 확보한 후 계열사인 SK텔레콤 등과의 거래로 매출이 급등, 94년 28억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15년 만에 1조 4,700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2009년 상장과 동시에 주식가치가 132배 상승, 다시 최근까지 주가는 상승을 거듭했고 최태원 회장은 2조 원대 주식 구호 반열에 올랐습니다. 올해 최태원 회장이 SKCNC 주식으로 받은 배당액만 155억 원에 달합니다. 한화그룹은 2001년 비교적 뒤늦게 계열사 한화 SNC를 설립합니다. 아들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을 보복 폭행해 지나친 자식 사랑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한화 SNC는 김 회장의 새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김 회장과 주식회사 한화가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2005년 주식회사 한화의 지분을 장남 동관 씨에게 넘겨줬고 얼마 뒤 자신의 지분도 나머지 두 아들에게 매각하면서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후 그룹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으며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하나건설을 상대로만 천억여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배당금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나그룹 비자금 의혹 조사에 따르면 비자금의 일부가 자녀의 주식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전산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시스템즈는 현대차그룹의 SI 업체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 30%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정씨 부자는 현금과 주식 6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초기 자본금 50억 원은 이미 회수한 것입니다. GS그룹의 SI 업체 GSITM은 무려 총수일과 20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살의 미취학 아동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과 신세계, 동부그룹 등도 역시 총수 2, 3세들이 SI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들이 SI 업체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IT 업체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줘서 금방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그거를 금방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투자한 이제 지배주주 일가는 이제 그 사업 위험을 금방 투자 위험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IT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그 소프트웨어 한 개의 가격을 산정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라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일감을 몰아주면 정말 단시간에 정말 몇 년 안에 거의 대기업 이상 되는 수준으로까지 키워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산업 규모에 비해서는 현저히 낙후된 산업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 이제 벤처 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 코스닥 시장에 SI 업체가 거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회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룹 간에 서로 물량을 주고받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룹의 물량만 하게 된다고. 그건 땅 짓고 헤엄치기 시간이니까. 뭐 경쟁 입찰도 아니고 거의 뭐 그 수익계약 형태인데. 실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SI 업체들은 매출을 모두 틀어진 대기업 계열사의 하청업체식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개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쪽 자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요. 또 밑에 하도급 이제 또 갑의 있죠. 그다음에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쭉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새벽 시장에 이제 드럼통에 불 띄워놓고 옆에 상두 사람 딱 서 있는데 공고차 하나 지나가면서 자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 두 명 타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국내 SI가 어떤 방식이냐면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딱 뜨면은 뭐 컴퓨터 하나 주고 돌격 앞으로 외치는 거예요. 1년짜리 프로젝트를 5개월로 팍 줄이고 줄이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을 혹사시켜서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 품질이란 건 없어요. SI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품질 그런 거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받아요. 저도 실제로 회사에서 아,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좀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일정이 중요하지 품질이 중요한 이거예요. 정말 IT 회사를 차리려면 자기네들이 전문 기술력이 있는 개발자들을 직원으로 보유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자기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IT 회사지.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건 IT 회사가 아니라 그냥 계속 다단계로 이어지는 용역 회사들의 집합이거든요. 시스템 구축 사업을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두는 이유에는 기업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업의 비밀이나 영업 전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개발자들은
실제 일은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기업의 논리가 변명으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요즘 재벌은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이라고 합니다. 몸집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로 중소기업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다는 표현인데요. 요즘 재벌 그룹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꼬집은 말입니다. 대기업 몸 불리기에 중소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종잣돈 30억을 투자해 10년 만에 1조 9천억 원을 벌어들였다면 글로비스 주식시장의 모험이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정 부회장은 2001년 이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했고 10년 만에 1조 9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철판 생산에서 완성차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1년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운송 등 계열사 간 물류 운송을 위해 글로비스를 설립했습니다. 현대차의 거부서를 만들게 되면 현대차의 하나의 큰 사업부가 되겠죠. 그럼 그 직원은 현대차 직원이 될 거고 흔히 말하는 노사관계 측면을 보면 조직 노동자가 될 거고 비용 부담이 클 거 아닙니까? 근데 글로비스라는 하나의 물류 섹터를 물류 사업부를 전담하는 회사를 독립시키되 이 회사를 비상장 기업으로 만들어서 작은 자본금을 넣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재하청을 주는 거죠. 처음 할 때는. 실제 운송은 글로비스에서 다시 하도급을 준 다른 운송업체에서 했다고 합니다. 차량 운송차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 다른 뭐냐면 운송업체들은 밑에 하청 주는 식으로 했었어요. 아, 처음에는요. 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단가 인하라든지 하청에 대한 가격들을 팍팍 세게 줄이는 거죠. 그 대신 다른 업체들에 주던 물류들을 다 몰아주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뭐 글로비스 성장세는 다 이야기하는 거죠. 300억 정도 매출해서 뭐 5년 만에 뭐 몇 조가 됐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키우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되면서 아 회사 가치가 굉장히 탄탄하고 100% 안정적인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밀어주는 현대차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는 상장을 하자마자 주가는 뛰는 거죠. 자본금 150억 원에 시작한 글로비스는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급성장했습니다. 500원짜리 주식이 2005년 상장되자마자 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비자금 130억 원 중 글로비스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60억은 벽 속에 숨겨진 비밀 금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2006년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태로 글로비스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당시 글로비스 보유 주식의 전량에 해당하는 사제 1조 원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약 1조 원 상당의 주식을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에 과징금 5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특별 사면됐습니다. 1조 원을 사회 환원하겠다던 정 회장은 1,500억 원만 현대 해비티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글로비스는 올해 현대제철에 철 스크랩을 납품하는 구좌업체로 정식 등록하고 철 스크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계열사 및 협력사로 이어지는 원료 조달 체계에 글로비스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철강제 생산 과정 중 발생한 철 부스러기를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다시 철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직접 공장과 거래하는 계열사 및 협력사 계열사, 협력사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소위 고물상이라고 하는 영세업체까지 업체도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네, 우리는 고물업계를 지금 하고 수급을 해오는데요. 우리는 집산만 해오죠. 예, 우리는 고철업계에서 수급을 해오고 공장을 이어주는 업계고
우리가 공장을 발달을 하는 공장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글로비스는 앞으로 폐차 스크랩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자원 순환 계획의 일부인데 특히 영세업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제강사에 보통 많게는 한 20개 정도에서 작게는 뭐 10개 정도의 협력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납품상들이 이제 저희 같은 그런 회사들이 납품을 하는 거죠. 제강사가 있으면 납품업을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중소상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대상들의 구조에 그 글로비스가 들어온 겁니다. 이 스크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거리는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 저희들 영역은 없어지는 거죠. 막강한 영업망을 가진 글로비스의 등장은 영세 철 스크랩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신차 K5 등의 인기에 힘입어 현대 기아차는 올 상반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대 기아차의 실적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전 기아차를 구입한 김 씨는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의 폭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어떤 그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분명히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뺏기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캐피탈을 선택하고 또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당시 금리가 더 비쌌던 현대 캐피탈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쌀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할부 금리에서도 많이 차이가 났었죠. 8.5%였고요. 현대캐피탈의 경우. 그리고 제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채 5%가 넘지 않았었죠. 약 3%의 금융수수료를 포함하면 다른 금융사 할부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캐피탈을 권하는 이유는 뭘까? 자동차 판매 사원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분이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게 보면 차 캐피탈로 할부를 하면은 차 출고 안 됩니다. 대출 직원이 여직원이 출고를 안 시킵니다. 고객이 원하고 영업사원도 뭐 다른 캐피탈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그래 하면은 차 출고 자체가 안 됩니다. 계속 전화하고 이래도 안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굳이 우기면 못 파는 거죠. 예, 저는 못 팝니다. 현대캐피탈로 팔지 못했을 경우 판매 사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조이션 이야기합니다. 조이션 이야기하고 심하다 싶으면 지역 본부라는 곳에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떤 영업 사원이 이번에 다 캐피탈 사로 몇 건이 나갔고 빠졌다고 해요. 속신 빠졌다고 해요. 빠졌다. 네, 다른 데 빠졌다고 해요. 몇 건 빠졌다, 빠졌다. 은혜로 오는 말입니다. 그럼 대리점주께서 개인적으로 맹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갔니? 불려가는 거. 네. 뭐 제 말은 지저시다 그러는데. 이건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갑니다.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뭐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캐피탈로 할부 계약을 하지 못하면 평가 점수가 깎여 대리점 계약 갱신도 어렵다고 합니다. 고객 만족 한 10점. 그다음에 현대캐피탈 할부만 쓴 거 한 20점. 그다음에 니스 현대 것만 쓴 게 한 20점. 아, 항목이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게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 점수를 내는데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를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서 가중치 비중이 높아요. 2년 후에 계약 갱신을 안 해줘요. 그럼 문제가 돼야지 뭐. 현대캐피탈은 정태영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둘째 사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철강제에서 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의 사촌 정일선 BNG 스틸 사장은 현대 머트리얼이라는 회사를 세워 현대제철과 BNG 스틸에 철과 스테인리스 스크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철스크랩 업계 2위 업체인 경한.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나온 철스크랩을 모아 다시 현대제철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폐자동차도 취급합니다. 정의선 부회장의 장인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차의 휠을 생산하는 성우 오토모티브는 정몽구 회장의 사촌 동생인 정몽룡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버스와 트럭 휠을 만드는 사무스틸, 정몽구 회장의 셋째 사위인 신성재 현대 하이스코 사장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세 자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트럭 등 상용차 할부를 담당하는 현대 커머셜은 정몽구 회장의 둘째 딸인 정명희 부부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관계인한테 입감을 몰아주다 보니 그 제3의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들은 결국 먹을 목도 없어지고, 어떤 재벌가라든가 특수관계 있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다 죽고 이제 그 재벌가 쪽만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일감 내주기에. 지난 3월부터 현대차는 신차 고객에게 썬팅 무료 쿠폰을 발급해주고 썬팅 시공 업체들을 현대모비스의 가맹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쿠폰을 가져오면 썬팅을 해주고 공임은 현대차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전에는 썬팅을 해주는 자동차 영업사원과 직접 거래했는데 현대차와 거래하면서 썬팅 시공 공임이 크게 깎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0대를 해도 20만 원이면 여기 가게 운영비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집사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데요. 한 달에 한 1,500 정도 수익이 나야 요 가게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잖아요. 직원들이 여기서 한 3명 정도 되죠. 뭐 차량 관리 유지해야죠. 집세 한 200만 원 이상 되죠. 그러면 그 정도는 벌어야 또 본전치기는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 자체도 안 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15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일거에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개별적으로 구입했었던 썬팅 필름도 이제는 현대차에서 위탁사업처로 정한 현대모비스와 현대 H&S를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모비스라는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썬팅 시공 매출은 대부분 신차에서 나옵니다. 자동차 신차 시장의 70%는 현대 기아차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일이 없으니까. 안 하면은 일이 없으니까. 뭐 차가 와야지 뭐 손님한테 고객한테 얘기해서 권유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예 그 차량 자체가 오지 않으면은 뭐 길에 가서 길 가는 차 땡겨올 수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썬팅 시공을 해왔다는 김명재 씨. 현대차에서 썬팅 시공 사업을 하면서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7월 1일서부터 해서 지금 세 대 했어요. 오늘 날짜까지. 지금 6일인데? 예, 세 대 작업했어요. 어제도 지금 한 대도 못했고 오늘도 지금 한 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김 씨는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현대 그 모비스에다가 그 1,000만 원 보증금을 넣어야 되고요. 그 초도 물량이라는 그 필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가게를 시작할 때도 그 사업자 대출 2,000만 원 받은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달달이 갚아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2,000만 원까지 또 대출을 떠안기가 힘들더라고요. 현대차가 썬팅 시공 사업에 관여하면서 힘들어진 건 시공업자뿐이 아니었습니다. 썬팅 필름을 공급해오던 김병무 씨. 직원 5명 중 3명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쪽 보시면은 저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잘라서 저 재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쓴 지 보통 5, 6개월 정도 됐어요. 여기 먼지 쌓이신 거 보면은 먼지 쌓인 거 보세요. 저희가 이걸 잘라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샵에 내보내야지 저희가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일을 전부 다 현대에서 해버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시점이면 이 두 개가
직원들에서 계속 잘라야 돼요. 근데 이거 멈춘 지는 한참 됐어요, 저희는. 안 하는 지.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와 현대HNS의 썬팅 사업을 위탁하면서 필름도 그 두 곳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필름을 판매하던 업체들은 일감이 거의 끊어졌다고 합니다. 3월 달에 매출이 요 221만 4천 원. 보통 5, 6월 달이 가장 저희가 최고조니까 6월 달도 한 220만 원 정도 돼요. 쿠폰 한 다음 이제 쿠폰 시작한 다음에 3월 매출이 보시게 되면은 40만 7천 원이에요. 6월 달 같은 경우는 4만 6천 원이었습니다. 기아코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220입니다. 5월 기아차마저 시작하면서 그의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5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조만간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 뭐 그 동반성장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 자체도 저는 제가 일단 제 코가 석자니까 그 의미 자체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동반성장인지. 제가 지금 밖에 제 차가 스타렉스예요. 현대 거. 제가 왜 저 차를 타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도 현대차를 타는 고객이에요. 현대캐피탈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몸이 아파서 큰 병이 걸리면 아산병원을 가는 현대 고객이라고요.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좀 더 멀리 보시고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그룹들이라면은 정말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룹들이라면은 매출만 높이고 정말로 확장만 해가는 그런 대기업이 아니라 정말로 밑에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밑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안을 수 있고 품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도 대기업의 고객이라는 영세 상인의 말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재벌 총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치열한 경쟁 없이 일감 몰아주기로 부와 경영권을 획득한 재벌 3세들이 선대가 이루어놓은 기업은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의 근간이 무너진다면 결국 대기업도 국가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생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